자, 얘들아, 같이 볼게. 24년도면 올해구나. 그 올해 고1 그 뭐냐, 6월 모의고사 있잖아. 20번 문제에서 지금 여기 3차 방정식 있지.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있고, 계수하고 근에 대한 관계 묻고 있지, 지금. 그래서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무턱대고 쓸게 아니라, 우선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봐줘야 돼. 근 자체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그래서 아까 내가 표시해둔 여기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지? 그 마이너스 a 제곱이 둘다 등장을 해 있고, 여기 보면 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지, 계수 자체가. 아니, 차수가. 그다음 여기는 x지. 그래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좌변에 있는 시계값이 뭐가 된다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좌변에 있는 시계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자, 다시 볼게. 지금 요 다항식을 내가 P의 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아, 미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래서 P 마이너스 1이 0인 게 확인이 되잖아. 직접 다들 대입해봤니? 아까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걸 확인시켜줬지? 그래서 이게 0이니까 PX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PX라는 다항식의 계수들을 모아놓고 조립제법을 바로 한번 써볼게. 자, 3차항의 계수 1이지. 그 다음에 2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의 A지. 그 다음에 마지막 4A까지 나올 거고, 이거 조립제법으로 크게 한번 그려주고,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윤여가 뭘까? 그치,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놓고, 1, 내려. 기다려봐. 자, 1 내리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고, 여기다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지. 두개 더해주면, 4a.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좌변에 있는 px라는 다항식이, 지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서 여기 있는 이차식이 그 몫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더하기 a에 x 써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까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근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맞아?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떠? 세 개가 떠. 그래서 경우 자체를 세 개로 나눠놓고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자, 1번. 그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지금 알파하고 감마의 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가정해. 왜? 세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셋 중에서 어떤 게 되는지를 직접 대입해보면서 찾아보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주는 거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됨을 가정해주면, 알파 곱하기 감마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4였지. 그럼 감마가 몇이 나와? 얘들아, 감마가 몇이 나와? 4가 나오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감마는 4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가정이 뭐였어? 얘가 알파가 되는 게 가정이었지. 그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베타랑 뭐가 나오는 거야? 감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가정하고 여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감마의 값이 4라고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한다고? 4를 대입한다고. 그래서 4 제곱해주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4a 사라질 거고 a의 제곱이 몇이 나와? 4가 나와. 그럼 a는 2도 가능하면서 마이너스 2도 되겠지. 그러면 둘 다 답으로 써주면 될까? 아니야. 다시 여기에다가 a에다가 2가 될 때랑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대입해줘. 그래서 문제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지 봐줘야 돼. 그럼 이어서 볼게. 자, a가 2가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 맞아?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됨을 가정했을 때 a는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1-1이라고 할게. 지금 a가 2라고 해주면 어떻게 나와? x의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몇이야? a에 2 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지.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야? 8은 0이지. 그럼 x의 값이 뭐가 돼? 여기에서? 2하고 몇이 돼? 2하고 4가 되지. 자, 봐봐. 알파가 마이너스 1임을 가정했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감마가 뭐라고 했어? 4라고 했지. 그럼 감마가 4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에 해당할까? 2가 뭐에? 그렇지. 베타에 해당하겠지. 이 관계가 성립을 하니?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니? 그치. 그래서 요 A가 2가 된다는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를 이제서야 하나를 찾은 거야. 두 번째 한번 볼까? 자, 이번에는 1-2라고 한번 해볼게. 1-2 보면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가 됨을 가정해야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을 해주면 저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여기에 대입해 준 거야. x에다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2에다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왼쪽에 x가 마이너스 1이 가정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 알파는 확실하게 해야. 아, 미안. 마이너스 1은 확실하게 p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해지. 맞아? 근데 그게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이잖아. 모르면 세 가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을 때 a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때 a를 다시 대입시켰을 때 문제 조건을 원래대로 만족을 시키면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요거 4고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여기 왜 플러스로 썼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지. 그럼 x로 가능한 게 뭐랑 뭐야? 4랑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봐봐.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감마는 4가 나온다고 했지? 근데 여기에서 베타가 뭐에 해당할까? 마이너스 2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만족시키니? 이거 만족 못 시키지? 이게 어떤 결과 때문에 그래? A가? 지원아, A가 몇이어서 그런 거야? A가 마이너스 2가 됨에 따라서 여기 x 플러스 1로 묶어내고 뒤에 있는 2차식 있지? 2차식에서 해가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원래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거에 따라서 감마는 4가 됐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4는 감마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현수라 뭐였어? 베타였지. 그래서 실제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을 해? 안 하지. 근데 부등호 자체가 뭐였어? 윤상아 뭐였어? 부등호가? 문제의 조건이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있거든? 총 3개인데 이제 하나 있어. 알파가 마이너스 1임을 가정했을 때 A가 2개가 나와.
2랑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가정했을 때 A가 2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왔지? 근데 A가 2일 때 실제로 여기에다 대입해보니까 베타의 값이 2가 나오면서 부등식을 성립시켰어. 그래서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A가 2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해보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뜬 거야. 이 상황이야.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이 정도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같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가 20, 21? 이렇게 됐었나? 21, 22였나? 지금 A가 2 맞죠? 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왜 이 정도인지? 하나만 나오지 않아. 그게 이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그 2가 아니니까. 모두 더하라고 나와 있잖아. 감마? 감마 R 아니 그냥 구분해서 쓰는 거지 뭐. 뭐야? 답 어디 있어? 아니야. 아, 얘들아 이거 정리해 주세요. 얘가 2밖에 없는데요. 그래 A가 2까지 구했잖아.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 다음은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은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끊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 번에 하면 정리 못해. 정리하는데 한 20분, 30분 걸려. 찍어서 지랄. 아니야 풀긴 풀었어. 이거 아니 이렇게 풀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풀었어. 풀지 못한 사람 조용. 조용히 해. 다 못 맞췄잖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보라고. 조용. 윤혁아 넌 깝치지 좀 마. 넌 준이는 열심히라도 했어. 열심히 해서 다. 조심하세요. 아, 그러네. 아, 순서를 바꿨어야 됐나? 원래 2교시 되면 애들 깨어나가지고 조금 더 수업. 난 모르겠다.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 다 됐니? 2교시 되면 간식 타임이 있어가지고. 2교시 간식 2교시 되면 애들 이렇게 나와. 간식에 집중하고. 내가 간식에 집중하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 다 됐... 아 근데... 정리 다 됐어? 응. 요거 한 번만 더 말로 설명을 할게요. 됐어 지원아? 뭐라고? 오 맞았어. 자 얘들아 요거 이어서 볼게. 8 맞아 2번에. 근데 왜 갑자기 2번을 풀고 있는 거야? 1번 하고 있는 거야? 2번에 8 맞는데 왜 2번에 8번 2번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 지금 1번 설명하고 있잖아. 얘들아 1번 설명이 아직 안 끝났어. 그냥 칠판만 가득 찼다. 얘들아 가만 침착하세요. 자 봐봐 지금 봐봐. 우리한테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될 거는 뭐야? 인수분해야.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x가 마이너스 1, 1 때 해가 될 수 있지. 근데 해는 총 3개 나온대. 실근이 총 3개가 나와.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아니면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가정했어.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 우변에서 해가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베타랑 감마가 나오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자, 여기에서 알파가 나왔으니까 베타랑 감마는 여기에 두 근이 되겠지. 근데 감마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뭘 이용해서?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니까 감마는 4가 나오겠지. 감마가 4인데 요 3차 방정식의 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감마 집어 넣으면 0이 나올까?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감마가 되겠지. 그래서 뭐 해준 거야? 대입해준 거야. 해가 나오면 뭘 해준다고? 대입. 해가 하나 나오면 대입을 해줘야 되지. 대입을 했을 때 4를 대입해주면 이 오른쪽 부분의 식이 0이 되면서 A값을 두 개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2인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X값이 두 개, 2랑 4가 나와. 근데 아까 4는 뭐라고 했어? 감마라고 했지. 그러면 2는 베타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지금 부등호를 만족시키지. 그래서 A가 2일 때는 가능하다고. 근데 A가 2,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우변에다가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4하고 마이너스 2야. 근데 4는 아까 감마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는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냐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부등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안 괜찮니? 다시 풀라고 하면 못 풀겠지. 그래도 그냥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지? 너네 보고 저기 뭐야? 키즈랜드인가? 뭐야? 그 뭐였지? 키자니아, 키자니아. 그래. 그래, 키자니아, 자볼드 키자니아 가가지고 너네 보고 갑자기 불 끄라고 하진 않잖아. 갑자기 그 건물에다가 불 지른 다음에 너네 보고 불 꺼보세요. 환자 구해보세요. 수술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갑자기 뭐 백혈병 환자 데려오다가 앉혀놓고 막 수술시키진 않잖아.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너네가 당장 고1이 아니니까 이거를 일단은 체험은 맛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서연아 알겠지? 지울게. 연기 나오는데 하늘 나와. 진짜 소화기 그러니까 진짜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 군인 체험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기 북한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2가 하나가 나왔지. 여기까지 괜찮니? A가 2가 하나 나왔지. 그 다음 과정은 뭐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둘까? 용수사야, 뭐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둘까? 그렇지, 베타지. 왜 갑자기 알파에서 감마로 뛰어? 베타를 한번 거치고 가야지. 베타를 뭐라고 둔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감마가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 있는 1차 식의 해가 베타가 되면 남아있는 두 개, 알파랑 감마는 여기에서 해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x, 그 다음에 플러스 4, a는 0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감마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아 그냥 이렇게 쓸게. 난 원래 이렇게 써. 그냥 20몇 년 동안 이렇게 써왔어. 알겠지? 28살이야. 그래서 봐봐. 자, 그래서 봐봐. 해가 알파랑 감마니까 뭐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뭐라고 했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라고 했냐고. 마이너스 4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두근의 곱이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자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식의 해가 알파 감마라고 했잖아. 현수라 뭐야? 이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곱이지. 뭐야? 그게 뭐냐고. 아 그렇지. 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검증을 들어가야 돼.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봐. 아까 같은 일이 생긴다니까? 아까 A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가능했잖아 사실. 근데 뭐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검증에 들어가야 돼. 바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야? 이거지. x는 2랑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봐봐. 아까 두 번째 가정은 베타가 마이너스 1임을 가정했지. 여기까지 괜찮아? 서연아 괜찮아? 여기에서 해 두 개가 뭐라고? 이거 해가 뭐냐고. 2랑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잡고 이거를 감마라고 잡아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서 부등호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만족하니까 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해. 자 마지막 엄청 간단하거든. 자 세 번째는 자 감마가 모임을 가정해야 돼? 마이너스 1임을 가정해야 되지. 그럼 알파가 뭐가 될까? 서연아 알파가 뭐가 될까?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4지. 어? 이거 넣자마자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얘가 4야. 그냥 생각할 가치가 없어. 아니 생각할 가치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답은 요 두 개를 더한 1이야. 알겠지? 답이 그래서 1번이 나와요. 알겠지? 뭐라고? 어 그래 잘했어. 나랑 안 맞는다고? 지원아 지원아 힘드니? 응? 그래도 돼. 서연아 왜 저기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좀 한번 다시 풀어주세요. 아 얘들아 그래도 저기 뭐지? 희잔이야 갔으면 저기 총 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뭐? 다시 생각해보면 기자님이 가가지고 총 쏘는 게 그 아니 네가 그거 카톡을 안 보냈잖아. 나. 수빈이는 받았어. 카톡했어. 아 너는 당연히 안. 너는 네가 다음에 공차 사와. 너는 사서 어 그래. 그럼 다른 거라도 괜찮아. 그냥 스타벅스로 줄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약속한 거라. 저는 안 줘요. 넌 왜? 얘들아 정리 다 됐니? 그러니까 이게 그 고1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이야. 하고 있지? 보여줄래? 이해가 안 돼. 나도 아까 그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볼 게 많아가지고 아 선생님 생각하는 남자 잘했어 생각하는 남자 같은 거예요. 나 생각하는 이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 써서 그게 뭐지? 그냥 관계식 쭉 나열한 다음에 서로 연립하면서 그냥 A 값만 남기는 거. 어?
글쎄.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니까. 얘들아 정리 다 됐니? 지원이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그 세 근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맞아? 근데 그게 상황 자체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될 수도 있다야. 알겠지? 그래서 알파가 되는 상황, 베타가 되는 상황, 감마가 되는 상황 나눠서 생각을 하자. 요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많이 나오고. 알겠지? 그리고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도 조금 더 수록이 돼 있어요. 그 혹시 2번 푼 친구들 있니? 예, 저요. 잘했어. 그렇지, 1번 1. A가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 그 뒤돌아보지 마. 윤상아. 어, 2번 할게. 이번은 쉬운 난이도인데. 이번 못 풀면 솔직히 이용하고 잘 적긴 해야 돼. 증상 안 좋아. 얘들아, 얘들아. 그만, 그만해. 아니, 다 그냥 똑같아. 그만. 그만하라고 했잖아. 소리가 들리잖아. 소리가. 소리 안 나게 하라고.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잖아.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 너 그렇게 빠스락거리지 말라고. 그만해 윤효가. 아니 빠스락거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빠스잖아. 아우 씨. 어. 얘들아 2번 같이 볼까? 2번 푼 친구들 있니? 수빈이 풀었니? 서연이 풀었어? 아니 서연아 왜 연필을 놓고 있어?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 띄어 뜨는 거 맞지? 정기해주면 돼. 아직 잠깐만 이제 문제 초입이에요. 얘들아 같이 볼까? 알파벳 다 구하고 풀어. 아니야. 보자, 보자. 아, 문제 한 번 다 풀어야 되니까. 그니까 왜 지금까지 안 풀었냐고. 아니, 계속 풀고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자, 얘들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나와 있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지? 맞아?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교육과정에 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많이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꼭 외우고 있으세요. 서연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3분의 5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3분의 K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바로 보니까 어때? 뭐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식을? 전개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전개시켜주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뭐야? 3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봐봐, 여기에서 알파 대신에 뭐만 대입해주면 돼? 베타만 대입해주면 되지. 아, 숨차. 어,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수영을 하든 해야겠다. 수영하면 좀 폐활량이 늘어난다던데. 그냥 밥에 끊으시는데. 아, 너 왜 눈이 초롱초롱해졌어? 지현아, 졸리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3알파 제곱하고 3베타의 제곱이지. 두 개 더해주면 3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지. 얘들아, 근거가 뭘까? 근거가 뭘까? 그 저기 이제 3 이제 묶어야지. 맞아. 어, 뭐, 뭔 소리야. 자, 봐봐. 지금 우리가 근거는 지금까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너무 많이 풀어봤다는 게 근거야. 알겠지? 이게 문제의 근거 자체가 우리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 되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 네, 맞아요. 너무 많이 해봤지? 그래서 두 개를 묶는다는 근거가 생겨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아, 네, 묶어야지.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에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 다음에 K 두 개야. 2K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할 건데 그 구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제곱시켜줘. 그러면 9분의 25 나오지. 여기에서 이거에 몇 배를 빼주면 돼? 두 배를 빼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K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요식 자체가 저거 3 그냥 바로 곱할게. 3분의 25지. 이거 등호랑 헷갈리겠다. 아니, 마이너스랑 헷갈리겠다. 3분의 25지.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K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걸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K지. 그 다음 마지막은 2K지. 지환아, 이게 뭐가 나와줘야 돼? 이거의 값이 뭐가 나와줘야 돼? 10 나와야 돼, 10.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게 10이었는데 내가 안 썼어. 왜? 까먹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 아, 아니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자, 봐봐. 그래서 지금 얘랑 얘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안 사라져.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요거 있잖아. 요것도 있지? 이항 시켜주면 마이너스 3분의 5의 K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5, 그 다음에 플러스 5.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연산을 해주면 K가 몇 나왔어? 8 나와요. 알겠지? 알겠지?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연산이 조금 복잡해요. 네. 아, 잘했어. 3번은? 3번 아직 앞으로. 아직 안 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오늘 목표 2번 타 12문제 뽑으면서 아, 이거 문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 근데 12문제면 오늘 수업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너무 질문해서 질문 그 자체. 마이너스 시간 좀 합동. 합동. 왜?
얘들아 3번은 은근히 쉬우면서 재밌어. 재밌다고. 와 역시 선생님 수학에 맞다는 건데. 아니 이거 그냥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 그냥 딱 주어져 있는 거 해석만 딱 해버리면 끝이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해석만 딱 하면 재밌는. 너무 재밌는 거. 맞나 이게? 이제 3번 해주시면 돼요. 쉽다고요? 준호가 어미래요. 그럴 수 있지. 심각한 거잖아. 조금 약간 문제가 심각하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쉬우는 그럴 수 있지. 왜 째려봐. 쉬우 무시하지 마. 아 무시한 적 없어. 쉬우 최근 주말 테스트 거의 상위권이야. 거의 상위권이 아니라 완전 상위권이야. 넌 주말에나 나오세요. 안 나오면 30점이 벌점 상관없어. 벌점 10점이야 안 나오면. 어차피 0점이야. 진짜요? 그렇지. 와 안 보면. 앞으로 줄 때 몇 점 나와. 어 뭐라고? 상이요. 아 이게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12문제 내실 때도 있고 15문제 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12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원장님이 그냥 줄여서 내시는 거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 문제만 맞춰도 그냥 어 개꿀이야. 그러니까 그게 와 잠깐만 한 바퀴 돌게. 어떻게 푸는지. 이해했다. 뭐야 씨. 그냥 첫 번째 식부터 이상해. 이거 제 저만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럼 계속 너만 알세요. 저기 세상에 공개하지 말고. 4번 맞죠? 몰라 잠깐만. 4번 아니야. 이거 어려우니까 모의고사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1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쉽게 내면 안 되지. 진짜? 잘했어. 아 왜 그래? 그 학교 거 챙기면서 내신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어. 이번에도 99점 맞아. 99점 맞는 거지 뭐.
같이 볼까? 얘들아 같이 볼까? 3번? 풀었어? 어 맞았어 그거야. 얘들아 그 3번 푼 친구 있니? 조용히 해봐. 그 3번 풀었어? 봐봐, 봐봐. 자 얘들아 같이 볼게. 이게 문제 자체가 좀 긴 것 같아도 사실 별게 없거든? 지금 2차 함수지 fx가 맞아? 맞아? 근데 어디로 볼록이야? 2차 함수 자체가? 맞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근데 요 상황에서 자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주어져 있지? 그러면 저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 맞아. 축의 위치야. 축의 위치야. 자, 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될 수도 있어. 맞아? 축의 위치가 구간 바깥에 존재하는 거지. 다른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요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요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면서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몇이면서 마이너스 2면서 여기가 아 미안 여기가 2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축이 구간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고 축이 구간 안쪽에 존재할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1에서 생긴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이 함수의 축은 구간 안쪽에 존재하겠지. 맞아? 축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간의 양 끝각이 끝점이 양 끝점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양 끝점이 최소값을 갖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는 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축이 어디 포함되어 있어? 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그래서 최소값을 이렇게 갖는다고 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축이 x는 1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할 거고 자 축에서 2가 멀어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멀어? 마이너스 2가 멀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축에서 마이너스 2까지 머니까 구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쯤이 2가 되겠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2차 함수에 포함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길까? 마이너스 2에서 생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면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대값은 어디? x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러면 f-2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 우리 최소값을 말하고 있니? 아니지. 여기에서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야. 그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어, 윤효가 어떻게 구해? 윤호야 어떻게 구해? 축의 방정식. 준우야, 축의 방정식. 아, 자 봐봐. Y는 아 이래서 못 풀었구나.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기억나? 요거 모르고 있었으면 정리할 때 같이 적어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냥 2분의 이 a-b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축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a-b가 몇이야?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f-2가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끝이에요. 알겠지? 알겠지? 마지막 계산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a하고 b의 관계식 뽑아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쓴 거하고 두 개를 연립해주면 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축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도 써주고. 그래서 2차 함수 개형만 어느 정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식을 세워주면 끝이에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어. 왜? 끝이에요. 어. 최대값은 0이다 하면 봐봐.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보이지?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니까 0. 최대값 조건 써준 거야. 나본 조건. 답이 1번 나와. 아, 그리고 답지는 뒤에 있어. 시우야, 시우야. A랑 B값이 어떻게 돼? 아, 이거 봐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잖아. 는 0까지 다 오니까. 그거 하고 아까 축의 방정식 요거 있지. 축이 연립해주면 돼. 다 됐어? 어. 어. 아, 쉬는 시간 4분 남았어? 그렇네. 뭐 했다고? 벌써 빨리 왔네. 아, 뭐 그냥 추가 쉬는 시간. 야, 솔직히 이거 너무 한번 할 때마다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지금부터 쉬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문제 푸는데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 한 문제 풀기에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 얘들아, 조용. 자야.